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표준화폐 인프라로 바뀌었어요. 표준화폐 발행 계획에서 표준화폐 인프라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꿨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도 하나 좀 추가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성공 여부의 판단 기준이라는 항목을 좀 추가를 했어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코딩을 하잖아요. 열심히 코딩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그걸 미리 좀 가늠을 하면서 진행하자는 거죠. 그리고 성공을 한다면 무엇을 두고 성공이라고 할 것인지 그걸 정량적 평가 혹은 정성적 평가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도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프로젝트 성공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말까지 여기 있는 조건들을 충족을 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우리 프로젝트를 성공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 판단하자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이 뭐냐니까 자, 한국이나 미국, 아일랜드 등 어느 한 국가에 금융기관 설립의 법규에 따라서 어떤 그러니까 합법적인 은행 온라인 은행이죠 인터넷 은행입니다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는 것 그죠 설립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고 자, 두 번째는 IMF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들 194개 국가입니다 뭐 세계 유엔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194개국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달리 말하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지점을 구성할 수 있는지 그죠? 온라인 지점 통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든 거래할 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의 뭐 가봉이란 나라에 가서 아무런 환전이나 이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편의점에서 조그마한 콜라를 살 수 있는지 여부가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자, 표준화폐를 공개 발행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죠. 표준화폐는 T1, T2, T3 있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T1과 T2에 대해서 T3는 아직 얘기를 안 했죠. T3는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T3는 파생상품으로 보시면 돼요. T1은 예금이에요. 예금. 예금과 적금이 T1. T2는 주식에 가깝죠. 주식에 가깝고 T3는 파생상품에 가깝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보시면 그렇게 되고 자세한 내용은 밑에 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T1, T2, T3에 대한 설명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읽어보셨던 내용하고도 좀 추가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194개국입니다. 여전히 해서 스마트폰만으로도 계좌가 개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에 말은 쉽지만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계좌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그런 인프라가 갖춰진 나라가 세계적으로 194개 중에서 10분의 1도 안 되죠. 10분의 1은 되겠군요. 19개 국가 정도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어쨌거나 194개국에서 다 여기 가능해야 되고 다음에 각국 통화로 예금 대출 서비스 네, 정상적인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표준화폐 T1입니다. T1이 각국의 국적화폐와 동일한 자격으로 각국에서 거래의 매개수단, 지불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원화를 쓰듯이 T1화폐로 우리나라에서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래 수수료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에 있는 모든 암호증표들은 거래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실생활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래 수수료가 없는 진정한 의미의 암호화폐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증권시장과는 달리 증권시장은 개장시간과 폐점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T1, T2, T3 화폐 같은 경우에는 연중무휴로 서로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사고 팔고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표준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도 밑에 설명이 좀 나와있어요. 자, 이러한 6가지, 크게 6가지 조건입니다. 이 6가지 기능을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2021년도까지 말까지 최대한 늦게라고 했을 때 21년 말입니다까지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자, 간단한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인데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겠죠. 이게 간단할 것 같으면 이미 누구나 다 만들었겠죠. 누구나 만들어서 어디서나 편의점에서 전 세계 어디서든 환전하지 않고 우리가 태국이나 필리핀 여행을 갈 때 필리핀 돈 페소로 환전하지 않고도 필리핀 구멍가게에서 콜라를 사 먹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죠? 그래서 요게 목표이고 그럼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매 2주마다 2주마다 이 실제로
우리가 이걸 실현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정량적이에요. 이게 정량. 이건 정성적 평가입니다. 정성적 평가 얘는 그러니까 qualification, qualified 즉 뭐라고 해야 되나요? qualification이라고 그러나요? 평가이고 얘는 estimation. 얘는 quantified, 정량적이에요. 퍼센트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공할 가능성 2020년 4월 15일 기준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이랬어요. 그죠? 10%였고 지금은 30%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반 사이에 갈목할 만큼 늘어났죠. 그죠? 제가 보기엔 그래. 주관적이면 상당히 정성적 평가나 정량적 평가나 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4월 15일 기준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자체 평가하기로는 30%로 보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30%에서 머물러 있을지 그건 두고 봐야 알겠죠.